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아까 하실 말씀 다 하신 거 아니세요? 왜요? 아직도 제가 성욱 씨랑 이혼하길 바라세요? 그럴 리가. 너 이혼하면 우리 성욱이 신고한다며. 어머니도 참. 말이 그렇지. 설마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? 왜 아니야? 내가 아는 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랜데. 그래서 저는 이혼하란 소리 안 하려고 놔두. 아무튼 감사합니다, 어머니.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뭔데요?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테니까 성욱인 네가 지키라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성욱 씨를 제가 지키라니요. 저 신고 안 한다니까요, 어머니. 너만 신고 안 하면 뭐하니? 서동이가 신고할 텐데. 서동이가요? 서동이가 어떻게 알고요? 차유리가 얘기한댄다. 차유리도 사고 낸 차에 같이 타고 있었거든. 그래요? 그러니까 네가 차유리를 설득하든 서동이를 설득하든 신고만 막아달라고. 알았어? 왜 대답이 없어? 제가 아는 두 사람은 고분고분 제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서요. 그래서 이대로 성욱이 감옥 보내고 말겠다고? 그 순간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날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? 어머니. 아무튼 성욱이 살리는 길만이 네가 살 길이라는 것만 명심해. 알았어?